고 최숙현 선수를 때리고 또 괴롭혔다고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영구 제명이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철인 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한 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부터 7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경주시청 김모 감독과 주장 선수에게 영구제명이란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다른 선배 선수 한 명에 대해선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감독은 고의로 팀 내 폭행을 방치했고 주장 선수는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에 출석한 세 사람 모두 여전히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원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았고요.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 김 감독 등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말 맞추기 정황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 보였고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징계를 받게 된 세 사람은 공정위 규정상 일주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